서민, 계속해서 전번에 첫 번째 시기에서 틀려서 틀린 게 많아서 다시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친구는? Quiet. Q, U, I. Quiet. 어떤 소리까지 썼냐? 어떤 소리까지 쓴 거야 지금 자매이가? Quiet까지 썼습니다. I가 내 이름을 불러서 했기 때문에 Quiet. 그럼 ought만 남았네. ought. 이가 이, 에, 어 중에 힘 빠져서 얘가 I라는 힘센 소리 냈으니까 얘 힘 빠져서 어 됐어요. 네. Quiet가 아니고 Quiet. 오케이, 그다음. Sun. C U N. 아 S. 지금 가만 보면 자민이가 알파벳 이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헷갈리는 게 많아요. 오케이. Red. Red. R. E D. 오케이. 소리부터. 잠깐만요. 아까 선생님이 다시 공부하라고 할 때 목소리 내는 거 하나도 안 들리던데 집에서도 그렇게 공부해요? 응? 소리 내면서 쓰는 연습했어요? 언제요? 방금 전에 다시 해오라 할 때. 선생님이 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? 항상 뭐 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? 소리 내면서 쓰기. 그렇죠. 그렇게 했어요? 아니요. 그렇게 안 하면 뭐 천재입니까? 그렇게 아니요. 안 해도 할 수 있어요? 계속해서 링. 얼 I N G. 좋고요. Queen. Q U E E N. 오케이, 좋고요. Rain. Rain. 얼 A. A. 지금 쓴 게 이 소리 내고 있으면 레. 그러면 인 소리 남았네요. 레 했으면 이거 인. 인. Rain. 다음. C. S. E. A. Sit. Sit. I. E. C. 아 S. 이게 sit 소리가 어떻게 나요? 앉다 소리가. Sit 이런 소리 나는데요. 이게 어떻게 sit가 됩니까? 이게 sit지. 아. sit. 넘. quiz. 그 G I Q U I G. quiz. 좋고요. Robot. R O T O 아, 그 처음부터 다시 할게. R O B O T. 네, B랑 I도 헷갈리고 있죠. 뭐래? Send. 아.
S-A-N T Sand 퀼트 퀼트 퀴 소리 나는 거 한꺼번에 다 불러 세 글자잖아 Q-U-I-N Q-U-T Q-U-T 오케이 그래서 Q-U-T 틀리셨고 Send 틀리셨고 소리가 기억 안 난 경우 그 다음에 소리 기억나는데 엉뚱한 알파벳 Sit 하면 돼 Sit Send Rain 그 다음에 Quilt Quiet Quiet I가 I 됐습니다 I가 여기서 I 됐고 여기서 E 됐어요 네 그래서 QUI까지 똑같은 QUI가 있는데 QUI까지 나는 소리가 달라 얘는 Quiet Quiet가 아니고 얘는 QUI까지 Quilt 그런 것들 틀렸습니다.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추워?